연주를 하시면 되는데요. 후거리는 레도도레 후공부터 시작을 합니다. 아니라 그 전 장단에서 뒷 장단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시김새 같은 것들이 곁들여지다 보면은 사실상 청자 듣는 사람들은 이 음악의 처음과 끝이 어딘지 조금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특히나 13장단으로 기본 굴곡 선율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5번 6번을 반복해도 듣는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걸 무용반주를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13장단의 선율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계속 비슷하긴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어디가 처음이고 끝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템포가 빨라지고 그 안에 서식기와 덜음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습을 하시고 3소박 4박에서 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